이 수비학은 책 교재 그대로 추가도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숫자 계정 그대로 놓은 거니까요. 타로카드는 서양의 학문이라 했죠. 그래서 음력으로 안 하고 다 양력으로 한다. 날짜도 양력으로 본다. 1년 운만 본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수비학으로 봤을 때또 타로카드로 봤을 때 나의 고유 숫자, 나의 태생숙. 태생숙 하는 건 내가 평생 그 숫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태어날 때 예를 들어서 1번이나 1이라는 숫자를 갖고 태어났다. 죽을 때까지 1번에 살다가 1번으로 죽는다. 쭉 해서 9번까지 넣습니다. 이거는 또 구진법입니다. 수비학은. 우리 암장은 십진법을 했죠. 수비학은 구진법이니까 1에서 9번까지만 넣습니다. 만약에 내가 태생수를 뽑다 보니 11이 나왔다, 12가 나왔다. 그거는 잘못된 방식이고요. 1번에서 9번까지 이 숫자가 나옵니다. 수리 숫자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내가 5번이 나왔다, 생년월일을 넣어서 5번이 나왔다 하면 5번에 대해서 우리가 수비학 공부는 0번부터 쭉 21번까지 들어갈 건데요. 이 중에서 5번에 해당되는 키워드가 아, 이것이 나의 성격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이 수비학은 숫자로 푸는 방식이고 숫자 공부인데요. 만물은 다 숫자로 의해서 태어났고 우리가 숫자로 의해서 살아가며 또 숫자로 의해서 죽는다. 왜냐면 태어날 때몇년몇월몇시다 숫자죠. 살면서도 생년월일이 필요하죠. 죽을 때도 우리가 태어날 때는 몇 시에 태어났다 하지만 시가 중요하지만 보통 죽을 때는 뭐 우리가 몇 시에 죽었다, 뭐 돌아가신 분들, 부모님들도 몇 시에 돌아가셨다, 이런 것을 안 쓰죠, 잘. 그냥 매를 며칠. 꼭 이게 숫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숫자는 만물의 형상과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숫자가 필요하라. 만물도 다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로는 서양 학문이 했죠. 서양 학문은 음력은 안 씁니다. 양력. 예를 들어서 내 생일이 1961년 6월 14일이라. 이것이 음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타로에서 나의 기분수, 나의 숫자를 뽑으려고 하면은 양력으로 해야 됩니다. 타로에서는 꼭 양력으로 하는데 음력으로 6월 14일이 양력으로 하게 되면은 제가 1961년 7월 26일입니다. 그러면 타로에서 나의 태생수를 뽑고 싶다. 나의 기본수를. 내가 몇 번으로 태어나서 몇 번으로 죽는다. 그 숫자를 뽑으려면 이 음력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이 양력 숫자. 이 양력 숫자가 필요한데 이것을 다 더합니다. 우리가 타로에서 기본수를 뽑을 때, 나의 태생수를 뽑을 때는 나이가 안 들어가고 생년월일. 정말에서 년, 플러스 월, 플러스 일. 이렇게만 했을 때 나오는 숫자가 나의 고유 숫자다. 나의 태생수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새로이 하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 1961년 7월 26일이라. 이 양력입니다. 뽑을 때 연, 월, 일.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걸 다 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 더하기 9 더하기 6 더하기 1 더하기 7 더하기 26. 한참 가죠? 자, 그럼 이렇게 해보면 10, 7, 33. 그럼 또이세 개를 또 더하게 되면 17, 17 더하면 50이죠? 그럼 50이다. 그럼 구진법이니까 50 나누기 9 하면 5, 9, 45죠. 45 하면은 나머지가 5가 남죠. 나머지 5다. 그럼 나의 태생수는 5다. 이렇게도 뽑을 수가 있고요. 이것이 첫 번째. 자, 한번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다 더한다. 그러면 5가 나왔다. 아까 5가 나왔죠. 이것을 1961년 7월 26일 이렇게 다 더해갖고 나오는 숫자가 있고, 여기서 똑같이 내려오는데 여기서 구진법이랬죠. 9를 무조건 공제를 합니다. 무조건 없앱니다. 9. 더해가 9가 되는 숫자. 7 더하기 2는 9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9가 되는 게 없죠. 6 더하기 1은 7. 7하고 1, 6, 1은 7밖에 안 되죠. 그러면은 더 이상 없앨 숫자가 없다. 그럼 나머지 숫자는 1, 6, 1, 6이죠. 그럼
그럼 이 1616을 다 더합니다. 그러면은 5입니다. 이렇게 있고. 그럼 같은 5가 나왔죠. 똑같이. 9를 다, 아니면 구한 숫자가 9, 7다기 2, 더한 숫자가 9가 되면 무조건 다 없앤다. 없애고 남은 숫자만 더해서 더한 합을 14가 나와서. 구진법이니까 14에서 9를 빼면 5가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게더 빠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씁니다. 또 아니면은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14가 나왔고, 자, 이 14를 나누기 9 하면 어떻게 1과 나머지 5가 되는 거는 똑같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1번 방법, 이거 2번 방법, 이거는 3번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로 간단하게 이 방법에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우리가 매화육수 공부할 때도 나의 태생수를 뽑을 때 아주 쉬울 겁니다. 우리가 타로에서 수비학적으로 수비학에서 나의 태생수를 뽑고 싶다. 타로는 양력으로 뽑는다. 그러면 양력으로 생일이 2020년 1월 1일 생이다. 이럴 때는 2 더하기 0 더하기 2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뽑는 거가 있고, 여기서 구진법을 다 친다 했죠. 그러면 4, 구진법을 칠 숫자가 없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2, 2, 1, 1, 6번이죠. 그러면 이 6번은 나누기 9가 안 되죠. 구진법 사용이 안 되죠. 그러면 그래도 6. 아, 이 사람은 2020년도 1월 1일 생은 6분의 숫자로 태어나서 6분의 숫자로 살고 6분의 숫자로 죽구나. 죽을 때까지 6분의 숫자를 갖고 가구나. 왜냐하면 태생수가 나의 기본수, 나의 태생수니까 이 6분으로 산다. 음력 생일과 양력 생일은 이 숫자가 틀립니다. 또한번더 하게 되면 1950년 7월 8일 생이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전에 구진법이니까 합이 돼서 9가 나오든지 아니면 혼자 9가 나왔다 할때 9를 친다고 했죠. 그럼 남는 것은 1분 남고, 또 여기서 8하고 1하고 이렇게 없애보면은 5하고 7만 남죠. 그럼 5 더하기 7은 12이다. 12에서 아예 9를 또 나누기 막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9를 뺍니다. 이게 제일 빠른 공식입니다. 자, 1950년 7월 8일은 자, 여기서 9를 빼고 8하고 1하면 9가 되죠. 그러면 5하고 7은 10이다. 12에서 9를 뺀다. 그러면 3이다. 그럼 이 사람은 평생 3으로 살고 간다. 나의 태생수는 3이다. 그러면 우리가 수비학 공부를 이제 할 건데 1번에서 9번까지 해당되는 숫자가 나의 고유 숫자라면은, 아, 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3번에 해당된다 하면 3에 대한 숫자 공부를 하시면서 키워드와 그것을 또 펼쳐놓으면 성격은 어떻다. 나는 이런 성격으로 태어나서 이런 성격으로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그렇다고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음력 숫자와 양력 숫자는 틀리더라고요. 그중 한 10명 중에 한 명만 같이 일치를 하지 9명은 다 숫자가 틀리더라고요. 번호가. 1번, 만약에 음력으로 1번이 나왔다. 그럼 양력으로는 3분이 나왔다. 음력으로는 2분이 나왔다. 양력도 2분이 나왔다. 이럴 때는 10명 중에 한 명꼴. 이렇게 다 틀립니다, 보통. 생일이 음력 생일과 양력 생일이 숫자적으로 틀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틀리게 숫자는 나옵니다. 아, 이 숫자가 나왔다. 내가 1분의 숫자가 나왔다 해서 내가 1분으로 산다. 평생 살아야겠다. 그렇게 뭐 강박관념을 가지시면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또. 너무 그렇게 가지시지 마시고. 이 타로에서 수비학으로 나의 태생수를 보고 싶다. 타로로 볼 때, 타로 우리가 번호가 1번에서 21번까지 있죠. 거기에서 타로에서는 1번에서 9번까지만 사용한다고 했죠. 1번 마술사부터 9번 은둔도사가 있는데 그 번호에 대한 키워드만 사용한다. 단지 양력으로 한다. 그럼 한번더 해서 1950년 7월 5일생이다 할 때, 다 더한다 했죠? 다 더하려면 복잡하니까, 금방 봤을 때, 구진법이니까 무조건 9가, 합이 9가 되는 거는 없앤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합이 9가 되는 것이 없고, 1, 5, 7, 5가 남았다. 그러면
1 더하기 5는 6이다. 6 더하기 7은 13. 13 더하기 5는 18이다. 18에서 구진법이죠. 뭐 여기서 나누기 9 해도 되고요. 또 바로 18에서 9 하면은 9가 남죠. 9가 남으니까 나는 9분의 숫자를 갖고 산다. 또 예를 들어서 19분이 나왔다 합이. 그러면 19에서 9를 빼면 10이 되죠. 제가 이 구진법이니까 9분까지만 사용한대죠. 9분이면 언둔도사. 고유번호 9분까지니까 10에서 구진법이니까 9를 뺀다. 그럼 1이다. 1분의 숫자. 만약에 20이 나왔다. 여기서 바로 빼도 돼요. 그러면 2의 숫자. 30이 나왔다. 무조건 뒤에 0이 나왔다면 0을 빼고 앞에 번호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로에 한해서만 양력이다. 양력으로 뽑고 연, 월, 일. 우리가 타로 상담하러 왔을 때 타로 쭉 상담을 하시다가 만약에 잘안 풀린다, 설명하기 좀 힘들다, 아, 이 사람의 성격을 알고 싶다, 즉 내담자죠. 내담자의 성격을 알고 싶다, 카드로서 읽지 못하겠다 할때 혹시 몇년몇 월생입니까? 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씨를 안 물어보니까, 씨가 필요 없으니까. 그럼 몇년몇월몇 월생을 더하면은 고유의 숫자가 나오겠죠. 그럼 아, 이분은 9분이니까 우리가 수비학 공부할 때이 9에 대한 키워드하고 타로 카드의 9분에 대한 이 키워드하고는 약간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이저 카드 공부할 때는 그 번호에 대한 키워드를 확실히 외워야 되니까 9분의 언둔도사에 대해서 성격을, 아, 이 사람은 좀 성격이 노인네구나, 좀 고지식하겠구나, 그렇지만 3년 수준을 다 겪었구나, 이래 생각하시면서 이 상대편은 그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풀어나가면 아주 간단간단하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